라이트 1단, 3단, 최고 밝기, 그 다음 3단계. 깜빡이. 무시라. 교통정보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GPS 출근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국가교통정보를 정확히 남겨져 있습니다. 감전 나들목에서 주례사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요. 더 지나서 범내국이나 한명 나들목 내려서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반대 외곽으로는 진지는 없지만 전국간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영로 도심 방면 전국간 정지 풀리면서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도 대안에서 강한 8구간 교통상태가 괜찮습니다.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 일대는 방면 교통그림 좋은 모습인데요. 장산을 따라 대천 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관계으로도 차단 거리 넉넉하게 좋았습니다. 진구지역 중앙대로 광복의 중심으로 범내국이나 서면 양방향 소통 무난하게 잘 되고 있고 삼전 교차를 지나서 양정간 지점으로 교통량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만덕대로 만덕성당에서 교차를 쪽으로 신흥번 이상 필요하고요. 이어지는 충렬대로 미남이나 내산교차로 방향으로 더딘 흐름 남겨있습니다. 그리고 광안 해변대에 따라 밀러빌 센터에서 협진대학 앞판 지방에 원활하다는 제보 임명선 애청자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지방 폭우일인 내일만큼 흐름은 지나겠지만 모처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는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들고양입니다. 오전 정도 역시 남부 지방에서는 보통 단계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공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오래 내리는 기온은 강릉에서 아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소 2.5m로 약간 높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방에 일어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지역은 최대한 16.8m입니다. 잠깐 신속하고 정확한
북한을 위해 보내준 것 교통정보였습니다.